다음 전화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네. 너무 예쁘세요. 나이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네, 74살입니다. 74세. 오늘은 네. 뭐 연령과 목소리 매치가 전혀 안 됐어요. 우리 어머니, 원장님과 직접 네. 한번 인사 나누시고 말씀 나누실게요. 네,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네. 불편하세요? 네. 저도 무릎 때문에 전화를 드렸는데요. 네. 저는 집이 포항이에요. 네. 네. 근데 제가 이 무릎이 양쪽에다 너무 많이 돌출이 돼가 있습니다. 아이고, 네. 돌출이 됐는데 이 네. 무릎이 제가 직장을 한 서서 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한 20년을. 네. 그랬는데 68세부터 제가 이 무릎 주사를 맞기를 아이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처음 한번 맞았을 때는 한 1년 가기도 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 6개월, 그리고 3개월, 또 그러다가 어느 날은 또 1년, 이렇게 네. 갔는데요. 이 무릎이 돌출이 되면서 이제 계단을, 운동을 하면 걸으면은 계단을 올라가는 거는 조금 괜찮아요. 내려오지를 못해서. 네. 제가 내려올 때는 뒤로 내려오거든요. 아이고. 이런데 이게 밤에, 네. 잠을 자면은 이게 다리가 마비가 잘 오고 막 따가워요. 아이고. 따갑고 막 이렇게 새콤새콤하다 그래야 되나? 막 이런 증세가 너무 많아서 제가 진료받는 선생님께 그 말씀을 드렸더니만 아직은 수술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연골이 지금 그렇게 많이 닳지는 않았다고 아, 말씀하시는데, 그래요. 저는요, 지금 두 다리가 정말로 어디 가려고 하면은 자신이 없어요. 네, 그래요. 움직이는데 너무 힘이 많이 들어요. 네.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선생님은 아직은 수술할 단계 아닙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또 아픈데 누구한테 하셔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많으실 것 그래요. 같은데, 네. 아, 어머니 제가 말씀 하나 드리면요. 네. 정형외과 의사들이 아직은 수술할 단계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옛날에는요. 네. 저희가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인공관절의 수명이 굉장히 짧았어요. 네네. 들어가면은 20년도 못 버티고 재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인공관절이 개발된 게 1970년대, 60년대서부터 우리나라에 보급이 되기 시작해서 오랫동안 치료를 해왔는데, 아, 지금은 어머니 달나라를 가는 시대잖아요. 화성에 가네, 뭐 이렇게 우주선을 띄우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소재가 굉장히 좋아져서요. 인공관절이 가지는 문제점들이 거의 다 해결돼서 인공관절, 이제 무릎 관절 같은 경우는 한번 수술하면 거의 재수술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감염이나 이런 다른 위험성만 없으면 거의 평생 쓴다고 할 정도로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하면 재활치료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돼서 안정화가 되면 편하게 쓰실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네. 선생님은 아직도 인공관절 수술할 단계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어머니는 힘들어 죽겠는데, 아프고, 그죠? 예. 그래서 관절이 망가진 엑스레이만 가지고 기준으로 인공관절을 수술하는 건 아니에요. 아, 어머님이 그렇습니까? 힘드시고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고 관절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는 게 오히려 수술을 안 하고 버티시는 것보다 더 좋을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어머니가 지금 정상적인 보행이 안 되시면 허벅지 근육도 그렇고 종아리 근육도 그렇고 근육이 다 다 빠져버리거든요. 같이 나빠지죠? 네. 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계단은 거꾸로 내려오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러다가 넘어지세요. 그러시면 골절이에요. 그러면 골절이 되면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다 생각되면 그때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는 게 맞고, 제가 보기엔 지금 변형이 굉장히 심하게 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거울 앞에 서셔서 오자다리가 심한지 한번 보시고요. 오자다리가 많이 심하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는 게 맞아요. 자, 어머니 어떻게 도움이 되셨어요? 예, 마음 지금은 이제 아프셔서 이제 생활이 힘드실 정도라면 원장님 말씀대로 실제 이제 다른 사람들의 객관적인 지표 따르지 마시고요. 보다 적극적으로 한번 치료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나이가 어느 정도 되셨나요?
58년생. 58년생. 야, 네네. 어머니 어디가 어떻게 아프시고 언제부터 불편하셨는지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십시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무릎이. 네. 무릎이 많이 아파요. 네. 무릎이 어떻게 아프세요? 며칠 전에는 선거 때. 네. 그때가 4월 10일 그때가 이 무릎이. 네. 갑자기 걸음을 걸을 수 없이 갑자기 아팠거든요. 아이고, 네. 그러셨어요. 그 전에 아프기는 했어. 동네 병원에서 주사 맞고 그렇게 저쪽으로 가도 되나? 맞고 하기는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원래는 오른쪽이 많이 아파서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아파서 오른쪽 중심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네. 그날 돼가지고는 4월 10일 그때 돼가지고는 왼쪽 무릎이 아파서 걸음을 걸을 수가 없이 시큰거리면서 아프더라고요. 네. 그러셨어요. 한 달 정도 되셨는데 지금은 좀 좋아지셨죠? 아니요. 하도 아파서 네. 걸음을 못 걸을 정도 돼서 주사를 한번 맞았어요. 그랬더니 아프기는 네. 아파요. 네. 아프기는 아파도 그냥 걸게 다니는데 쫄뚝쫄뚝 거르는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 처음에 아플 때보다 지금은 좀 똑같으세요? 더 나빠지셨어요? 아니면 좀 좋아지셨어요? 처음에 아플 때보다는 많이 좋아진 거지. 이제 네. 그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요. 네. 그게 어머니 왜 그러냐면요. 네. 무릎에 반월상 연골이라는 게 있는데 테두리 만들어준 연골이거든요. 얘가 앞에도 안쪽으로 아파요. 안쪽으로 앞부분. 네, 쪽으로. 맞아요. 그래서 안쪽에도 하나 있고 바깥쪽에도 하나 있어서 주로 많이 손상되는 건 안쪽에 있는 연골이 잘 찢어지는데 여기가 앞에도 뿌리가 있고 뒤에도 뿌리가 있어서 뼈에 단단히 박혀 있거든요. 아이고. 근데 연세 드시면 그 뒤에 있는 뿌리가 잘 찢어져요. 아. 네, 그런데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면 가만히 서 있다가 동작을 하기 시작할 때 갑자기 뜨끔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처음에는 통증이 많이 심하다가 한 2, 3주 정도 지나면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대로 적응이 되나 봐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증상이 없어졌으니까 별거 아니구나 생각하는데 관절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월상연골 파열이 굉장히 의심되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반월상연골이 찢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관절이 망가지는 순서가 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퇴행성 변화의 시작이 퇴행성... 반월상연골 파열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머니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의심이 돼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적절하게 관절경 시술이라든지 다른 찢어진 연골을 봉합하든지 다듬어주든지 하는 관절경 시술을 하시면 금방 증상이 좋아지고 퇴행성 관절을 막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치료하시는 걸로 방향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원장님, 그렇게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졌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또 저절로 나아지니까 많은 네. 분들이 이거 그대로 놓치시겠는데요. 네. 그 퇴행성 파열, 그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파열은 정형외과 의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 맹장수술 같은 아주 흔한 병이고 네. 저희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질환인데요. 이 충수돌기염 아주 외과 의사들한테는 가장 기본적인 치료인 것처럼 네. 저희한 정형외과 의사들한테는 무릎 관절에서는 아주 흔한 거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주의를 드리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환자분들이 요 병 특징상 증상이 한 2주 정도 지나면 없어지는 거 요때 치료 시기를 놓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때는 예. 괜찮겠지만 2, 3년 지나면 관절이 다 망가져서 다시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분과 적극적인 치료를 못 하시는 분들의 결과는 2, 3년 뒤에 차이가 많이 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전화 주신 어머님도 이제 60대 후반, 이제 70대를 향해서 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전화 잘 주셨고요, 어머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밀 진단 꼭 받아보시고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굉장히 좀 경각심을 갖고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오늘은 이 무릎 건강 관련 그리고 여러분들의 다양한 비수술 치료법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함께 해봤는데요. 원장님, 많은 분들이 오늘 그 연령에도 상관없이 네. 예, 많이들 전화를 주셨습니다. 네. 늘 하시는 말씀이시지만 이 중간 단계 놓치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네. 많은 분들이 시료 시기를 놓치시고 조금 이렇게 뒤늦게 조금 소이고 애약한 고치는 격으로 증상이 심해지시는 것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자, 원장님 끝으로 관절 건강 좀 튼튼하게 지킬 수 있게 네. 조언이나 당부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네. 제가 최근에 진료를 보면서 느낀 건데요. 그
진단을 받으신지는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은지는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제가 외래 오셔서 선생님 제가 이 병원도 다녀보고 저 병원도 다녀보고 이 병원 이 선생님도 만나보고 저 선생님도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있는데 예. 사실은 여러 병원을 다녀셔서 오히려 결정을 하시는데 오히려 치료를 하시는데 혼선이 있고 결정을 못하시고 고민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병원을 많이 다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해서 조기에 관절염이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제 고민이 많으신 환자분들은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고민 그만하시고 이제는 치료를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마음 먹으시고 용기 내서 주변의 관절 전문 병원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초기, 중기, 말기 중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조금 막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치료 시기가 아니고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